오늘 27장입니다. 자왈 십실지읍에 필유 충신이 여 모자언이언이와 불여보지 호학이 아니라. 십실지읍이라는 것은 중국에 가시면 중국은 농토가 한없이 넓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기 동네를 읍이라 하고 농가 짓는 그쪽에서는 농사채 짓기 위해서 농사철에만 있을 수 있게끔 옛날에 우물정자 정전제도 들어보셨지요? 우물정자를 써놓고 여덟 집이 가운데 그 우물정자 속에 있는 것을 농사를 짓는데 그걸 가지고 세금을 냈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우물정자 속에도 이게 네 모퉁이가 있잖아요. 거기를 잘라서 5묘씩 해가지고 10묘. 즉 20묘를 그 안에서 잘랐네요. 잘라가지고 그 5묘씩 한 집에 이렇게 나눠줬어요. 거기다 움막처럼 농사지을 때 거처하는 그 집을 쓸수 있게끔. 그러니까 옛날 세금 말하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세금을 안 냈다고 하죠. 그래서 십실지읍이라는 것은 10집이 사는 조그마한 동네라도 그런 뜻이에요. 동네에 필요 충신이 여 모자원이 오냐. 반드시 충신. 즉, 충직하고 신의가 있는 사람이, 신의가 여모자, 나와 같은 사람이 있거니와, 반드시 있을 거니와, 불여보지 호학이 아니라, 아마도 나처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있지 않을 것이다. 공자님처럼 배우기 좋아하신 분이 없다는 거죠. 십실은 소우벼라, 십실은 작은 고을이다. 충신여 성인은 충신이 성인과 같다라는 것은 생질지 미자야라. 생질지 미자는 생지 미자, 질지 미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태어나기를 아름답게 태어난 사람, 본바탕이 아름다운 사람.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아주 충신, 즉 충직하고 신의가 있게끔 태어난 사람 그런 얘기죠. 부자 생지 미상불 호학구로 공자님께서는 이게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이칭한 거예요. 부자께서는 생지, 생지가 뭐죠? 생지는 생이지지라고 했어요. 생이지지 들어보셨어요? 생이지지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의 이치를 아셨다는 거예요. 성인의 경지를 성인을 생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안자 같은 그런 제자들을 학이지질에서 학지라고 하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곤이지만 해도 되지요. 곤란을 겪고 나서 아는 것도 훌륭한 거지요. 그런가 하면은 곤이불지자도 있어요. 곤란을 겪으면서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여기서 생지라는 것은 생이지지자라는 뜻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셨으면서도 위상불호학고로 일찍이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언자의 면이나시니 이런 말씀을 하셔서 사람들에게 힘쓰도록 권면해 주셨으니 언 미질은 이득이요 말하되 좋은 자질은 이득이요 얻기가 쉽고 그지요? 지도는 난문이니 지극한 도는 여기 지도라고 할때 도자는 우주 전체에 통하는 모든 도지요. 지도는 난문이니 문자는 들을 문자지만은 사실은 문이라는 것은 이게 터득의 의미가 있어요. 듣고 알기가 어려우니 학지지즉 가 이위 성인이요. 학지지 학문하기를 배우기를 지극히 하게 되면 가 이위 성인 성인이 될수 있고. 불학즉 불면위 향인이니 배우지 아니하면 불면위 향인이 향인이 뭐죠? 시골 사람이지요. 다시 말하면 시골 촌놈. 다시 말하면 무식한 놈 그런 뜻이에요. 그 향인이에요. 무식한 놈이 되는 데서 면할 수 없을지니. 즉 무식한 사람이 될 그런 얘기죠. 거기서 무식한 사람이 되는 데서 면할 수 없을 뿐이니 가불면제야. 가짜는 어찌 기자가 생략된 의미로 해석을 하십시오. 어찌 힘쓰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제왈십실지읍에 필요충신이 엽무자언니여니와 불엽무지호학야니라. 십신 소우별아 충신여성이는 생질지미자야라. 부자생지미상불호학구로 언차이면인하시님 언미지른이득이요 지도는 난무니니 학지지즉가이위성이니요 불학즉 불면위향인이니 가불면제야.